안녕하세요. 책방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배우 김지성님의 에세이집입니다. 제목이 참 예쁘더라고요. 새벽 입김 위에 내네 이름을 쓴다. 네, 세계 명시 77편과 배우 김지성님의 진솔한 목소리로 만들어진 책인데요. 어, 책을 낭독해드리기 전에 김지성 님의 인터뷰 기사를 한번 찾아봤답니다. 그러면 좀더이 책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요. 구독자님들께도 그 내용을 들려드리고 본문의 내용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어느 날 본가에 갔다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책을 발견을 합니다. 김지성 님이 어렸을 때 썼던 일기와 글짓기들을 한 다발로 묶어서 책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네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글 쓰는 걸 좋아했었구나. 왜 이걸 모르고 놓치고 살고 있었지? 그리고더 늦기 전에 꼭 다시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고 눈여겨보던 시들과 그걸 보면서 생각하게 된 이야기들을 가볍고 자유롭게 써내려간 책이 바로 이 새벽 익김 위에 내 이름을 쓴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요. 이 책을 집필하면서 어떤 태도로 임했냐는 질문에 역시 배우답게 말을 하셨네요. 연기를 할 때도 어떤 감정신에서 이 컷에서는 꼭 울어야 해. 눈물을 흘려야 해. 라고 생각하면 잘안 되지만, 그냥 그 순간의 감정에 젖어서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표현해야지 라고 편하게 임하면 오히려 더욱 연기가 잘 되듯이 이번 책도 그렇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인터뷰에서 김지성 님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안팎으로 세상과 삶이 참 납작해진 것 같다. 네, 이 납작해진다는 표현은 잘안 쓰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너무 납작해진 우리가 얼른 여행이든 시한 구절이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걸 접하여 조금이나마 다시 부풀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라고요. 한편의 시가 힘든 현실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 정도는 다독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랑, 일과 인생에 대한 배우 김지석의 투명하고 따스한 문장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세이 속으로 저와 함께 동행하시죠. 작가의 말. 저는 시에 대한 근사한 해석을 쓸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문장을 멋지게 꾸며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 김지석, 인간 김지석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이 책에는 살면서 마음이 무어졌던 순간에 나조차 나를 이해할 수 없던 순간에 저를 다시 일으킨 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과 사랑, 일과 인생에 관한 저의 일기 같은 글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실었습니다. 부디 쓸쓸한 어느 날 제 글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펼쳐든 여러분에게 삶을 보듬어 줄 문장 하나가 고단한 인생을 거뜬히 살아낼 힘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김지석 드림 안개 속에서 헤르만 헤세 안개 속을 거니는 기분은 이상하다. 숲이며 돌들은 외로움에 잠기고 나무들도 서로 볼수 없다. 모두 혼자다. 나의 인생이 아직 밝던 시절 세상은 친구들로 가득했다. 이제는 안개로 가득하여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조용히 모든 곳에서 사람을 떼어놓는 그 어둠을 조금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현명하다 말할 수 없다. 안개 속을 거니는 기분은 이상하다. 산다는 것은 외로운 일. 사람들은 서로를 모른다. 모두 혼자다. 시인이 안개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에 가까운 듯 하다. 나에게 안개는 그리움과 더 닿아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온 가족이 영국으로 이주하면서 기숙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때 정말 행복했다. 그래서인지 요즘도 가끔 영국 학교에서의 생활이 꿈에 나온다. 학교는 고지에 있어서 매일 안개가 꼈다. 아침에 기숙사문을 열고 나가면 볼수 있는 자욱한 안개와 적절한 습도, 훅 끼쳐오는 잔디 냄새 같은 것이 지금도 그립다. 사실 나는 원래 열등감 덩어렸다. 공부를 잘하는 두살 위의 형이 그렇게 부러웠다. 공부로는 형을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모님께 인정받는 게 당시 나의 첫 번째 목표였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다. 물론 부모님은 공부로 형과 나를 달리 대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열등감이 마음을 괴롭게 만든 듯 하다. 그런데 영국 학교에서는 달랐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게 공부든 뭐든 똑같이 인정을 받았다. 거기에서 느낀 쾌감과 자유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내가 뭘 잘하지? 공부가 아니라면 무엇에 재능이 있지? 예술 쪽인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쪽으로 가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신이 났고 그 고민의 과정 가운데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2주 초기 친구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외롭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리운 마음이 훨씬 크다. 아침마다 내 가슴을 벅차게 만든 그 안개 낀 풍경은 지금까지도 지친 일상에 행복을 켜는 스위치다. 궁금하다. 당신에게 안개는 어떤 마음, 어떤 풍경을 불러오는지. 내 나이 하나하고 스물이었을 때 알프레드 이 e. 하우스만. 내 나이 하나하고 스물였을 때 어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었다. 금화든 은화든 줄지라도 내 마음만은 결코 주어서는 안 된다. 진주든 루비든 주어버릴지라도 내 생각만은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데 내 나이 하나하고 스물였으니 나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내 나이 하나하고 스물였을 때또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많은 한숨으로 값을 치렀고 끝없는 연민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제 내 나이 둘하고 스물이 되니, 아, 그것은 진실, 참다운 진실이었다. 영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였다. 학교에서 액팅 레슨이 있었다. 일종의 특별활동이었는데 어떤 이미지를 몸으로 표현하는 수업이었다. 이를테면 노을 지는 연못에 어미 백조와 새끼들이 유유히 지나가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라는 과제를 받으면 각자 생각한대로 표현하는 식이다. 쫄쫄이를 입고. 그런데 내 차례가 끝나자 선생님과 친구들이 손뼉을 치면서 엄청 환호해 주었다. 어? 이게 뭐지? 공부를 잘하는 형을 넘어서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열등감으로 힘들어하던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약간의 전율을 느꼈다. 내가 이런 데 소질이 있구나 하는 마음을 처음으로 느껴본 것이다. 그렇게 자아를 발견하고 한국에 돌아와 영국영화과에 지원했다. 1년 동안 연기 수업을 받았지만 떨어졌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 생각하고 살짝 방향을 틀어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언어를 공부했다. 아버지의 번역 사업에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에서였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로드캐스팅을 받았지만 연기자가 아닌 가수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수 활동이 순조롭지 않아 막 21살이 되었을 때 활동을 접게 되었다. 연기자가 되려던 꿈이 좌절되고 뜻하지 않게 가수로 데뷔했지만 또다시 실패를 맛본 21살의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무렵에 나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일어서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배우가 되겠다고 결정하고 단역 배우부터 시작했다. 고군본투하는 삶이 시작되었지만 마음은 벅찼다. 내 나이 하나하고 스물이었을 때였다. 고이 잠들지 마십시오. 딜런 토머스. 고이 잠들지 마십시오. 노년의 날이 점을수록 더욱 불태우고 몸부림쳐야 하니, 꺼져가는 빛을 향해 분노하고 분노하십시오. 지혜로운 이들은 결국 어둠이 마땅한 것을 알게 되지만, 스스로 불꽃 한번 태워보지 못했으니, 고이 잠들지 않습니다. 선한 이들은 마지막 물결에 몸을 싣고 쇠약한 지난 날 푸른 해협에서 찬란히 빛날 수 있었다며 울음을 토해내고는 꺼져가는 빛을 향해 분노하고 분노합니다. 도망치는 태양을 붙잡아 노래했던 열정적인 이들도 늦게야 지는 태양의 비통함을 깨닫고 고이 잠들지 않습니다. 근엄한 이들은 죽음을 앞두고 눈먼 시선을 던져 멀어버린 두 눈으로도 유성처럼 타올라 기뻐할 수 있음에 꺼져가는 빛에 분노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당신도 이 슬픈 고지에서 제발 모진 눈물로 나를 저주하고 축복해주십시오. 고이 잠들지 마십시오. 꺼져가는 빛에 분노하고 분노하십시오. 이 시는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죽음에 맞서 저항하라는 시인의 외침이 담긴 작품이다. 동시에 임종을 앞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시다. 나는 가까운 이의 죽음을 옆에서 지킨 적이 아직 없다.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어쩐지 죽음은 부정적으로만 느껴졌고, 나에게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따금 책이나 매체를 통해 죽음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초연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때 그들이 멋지게만 보일 뿐 흉내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지는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그래도 시인처럼 아버지의 죽음을 맞닥뜨리는 순간을 상상해 본다. 아버지는 나의 멘토다. 어릴 때에도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않으셨고, 그저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셨다. 내 연기가 어디가 부족한 것 같아 고민할 때도 툭 던져주시는 한마디가 시각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른이신 아버지는 몇해전 당신의 죽음을 준비해야겠다며 여러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셨다. 물론 역할을 내려놓았을 뿐, 지금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활동하신다. 평생 멘토인 아버지의 생명이 꺼져갈 때, 나는 아버지께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천국에서 안식하시라고 말하려나, 아니면 시인처럼, 고이 잠들지 말라고 외치려나. 아직은 모르겠다. 무지개, 윌리엄 워즈워스.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 어렸을 때도 다 자란 지금도 그렇다.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아니라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노니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본다. 소녀는 좋아하는 아이와 얼굴만 마주쳐도 심장이 콩닥거리고 귓볼이 새빨개진다. 봄비가 내린 뒤 뿌려지는 벚꽃 아래서 신이 난 소녀들이 발을 구르며 깔깔댄다. 마음을 다해 준비한 선물을 들고 당신에게 가는 이의 얼굴에 자꾸 미소가 떠오른다. 할아버지는 곡감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떨리는 손으로 감을 마당에 펼쳐 말린다.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며. 연신 입꼬리를 들썩인다. 아들과의 흔치 않은 술 약속에 한껏 멋을 낸 아버지는 소년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괜스레 가슴 뛰고 웃음이 나는 순간들이다. 끝까지 해보라. 에드거 A. 게스트. 너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주보고 당당히 맞서라. 실패할 수 있지만 성공할 수도 있다. 끝까지 해보라. 내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희망도 소용없이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일들은 다른 이들도 모두 겪은 일임을 기억하라. 실패하면 넘어지면서도 싸워라. 무슨 일을 해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눈을 똑바로 뜨고 머리를 쳐들고 끝까지 해보라. 2009년 영화 국가대표에서 소년가장 강치구역을 맡게 되었다. 감독님께 살을 빼라는 주문을 받았다. 일일 드라마 미우나 고우나 때 살을 찌웠던 터라 3개월 만에 11kg을 빼야 했다. 처음으로 극한의 다이어트를 했다. 다이어트 후에도 체중 유지를 위해 촬영 기간을 고통스럽게 보냈다. 영화 스케줄은 밥차 힘으로 버텨야 하는데 하루에 사과 한 개, 커피 한 잔, 닭가슴살 한 조각을 먹으며 촬영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때로 들었지만 마음을 다잡으며 첫 영화 촬영을 마쳤다. 840만 관객이 들었다. 성공적이었다. 주변에서도 평이 좋았다. 내가 다이어트를 독하게 해서 영화가 잘된건 아니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태프, 연기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노력해 얻은 결과라 생각하니 마음이 더 뭉클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엘라 휠러 윌콕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이는 아니에요. 한 사람의 재산을 말하려면 그의 양심과 건강 상태부터 알아야 하죠. 겸손한 이와 거만한 이도 아니에요. 짧은 인생에서 잘난 척 하며 사는 이는 사람으로 칠수 없잖아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도 아니에요. 흐르는 세월 누구나 웃을 때도 울 때도 있으니까요. 내가 말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란 짐을 들어주는 사람과 비스듬히 기대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걷는 이에 짐을 들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에게 당신 몫의 짐을 지우고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사람인가요? 나는 다른 이의 짐을 들어주는 쪽이다. 사랑을 할 때도 주는 쪽, 주어서 행복한 쪽이다. 연애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 같다. 나는 상대방을 많이 살핀다. 좋게 얘기하면 배려하는 것인데 내가 좀 힘들더라도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타입이다. 그게 편하다. 내 짐을 상대방에게 지우고 그에게 걱정과 근심을 주는 건 생각만 해도 불편하다. 그렇다고 표현하지 않고 말없이 몰래 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또 아니다. 내가 그를 아끼는 마음을 배려하는 노력을 고맙게 여겨주면 좋겠다. 그 마음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아무리 무거워도 대신 짐을 들어줄 수 있다. 하지만 늘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을 수는 없다. 나의 희생과 배려를 당연하게 느낄 때 종종 쓸쓸해진다. 인생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인생을 꼭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축제와 같은 것, 하루하루 일어나는 그대로 살아나가라. 길을 걷는 아이가 바람이 불 때마다 날려오는 꽃잎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듯이, 아이는 꽃잎을 주어서 모아둘 생각은 하지 않는다. 제 머리카락에 앉은 꽃잎을 아이는 살며시 떼어내고, 앳된 시절을 향해 새로운 꽃잎을 달라 두 손을 내민다. 아빠, 내일이 뭐야? 다섯 살때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하룻밤 자면 내일이지. 아버지는 이렇게 답했고, 다음날 나는 아버지께 같은 질문을 했다. 아빠, 내일이 오늘이야? 아니, 하룻밤 자야 내일이야. 같은 대화가 하루 더 반복되고 내가 이렇게 말했단다. 그럼 내일은 없는 거네. 그때 아버지는 무릎을 치셨다고 했다. 자신에게 내일이 없음을 오로지 오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커다란 진리를 다섯 살짜리 아들에게 배운 셈이다. 이케게 인생이라는 시를 읽으면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 이야기가 떠오른다. 악한 자의 가면. 베르톨트 브레히트. 내 방의 벽에는 일본에서 만든 목제품인 황금색 악마 가면이 걸려 있다. 붉거져 나온 이마의 핏줄을 보고 있자면 악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느끼곤 한다. 악마의 이마에 불거져 나온 피줄을 보면서 악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느낀다는 이 시를 읽으며 불현듯 연상군이 떠올랐다. 2017년 드라마 역적에서 연상군 역할을 맡았다. 역사적인 인물을 연기하는 게 처음이어서 온갖 방법으로 연상군을 이해하려고 했었다. 연상군과 패비 윤씨 묘에 가서 걸으며 생각도 하고 장구와 처형무의 조예가 깊었다기에 장구와 처형무도 배웠다. 연상군에 대해 쓴 책들도 많이 읽었다.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 사람들도 거의 안 만나고 촬영하는 동안에는 부모님과도 연락을 끊었다.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연상군에게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 물론 그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를 미워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내면의 문제가 더 있을 거라 어림짐작했다. 악하게 산다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이므로. 고독 엘라 휠러 윌콕스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 것이다. 낡고 슬픈 이곳에서 환희는 빌려야만 하고, 고통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득하니까. 노래하라, 언덕들이 응답하리라. 탄식하라, 허공에 흩어지리라. 메아리는 즐거운 소리에 춤을 추지만, 너의 근심은 외면하리라. 기뻐하라 사람들이 너를 찾을 것이다 슬퍼하라 그들은 너를 떠날 것이다 사람들은 너의 즐거움을 원하지만 너의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 즐거워하라 친구들이 늘어날 것이다 슬퍼하라 그들을 다 잃고 말 것이다 네가 주는 달콤한 술은 아무도 거절하지 않지만 쓴 잔은 너 홀로 마시게 되리라. 축제를 열라. 그러면 네 집은 사람으로 넘쳐나리라. 굶주리라. 온 세상이 너를 외면할 것이다. 성공하여 베풀라. 네 삶에 도움이 되리라. 하지만 아무도 죽음을 막지 못한다. 즐거움이라는 방에는 여유가 있어. 길고 화려한 행렬을 드릴 수 있다. 하지만 고통이라는 좁은 통로를 지날 때는 우리 모두 한 줄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시인의 외로움의 고통에 깊이 공감된다. 환희는 빌려야 하고 고통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득한 이 낡고 슬픈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모두 한 줄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나는 관계를 맺는데 겁이 많은 편이다. 아니, 겁이 많아졌다는 편이 정확하겠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한 가지 더 깨달은 슬픈 사실은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만날 때 좋은 사람들이 늘 진다는 거였다. 선의를 악용하거나 왜곡하는 사람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법 움츠러들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 이렇게 겁쟁이가 되었나 싶다. 내 나이 마흔, 앞으로 또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지 지금은 알수 없다. 하지만 기대하는 것은 있다. 사람에게 겁먹고 상처받은 마음을 뚫고 꽃처럼 피어날 관계들을. 그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손 내밀 용기를 갖게 되기를. 청춘, 사무엘 올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한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한다. 때로는 스무살 청년보다 예순 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 가나니. 세월은 살갗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예순이건 열여섯이건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심 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이라는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에 눈에 덮이고 비탄에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스무 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여든 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사무엘 울만이 78살 때쓴이 작품은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다. 젊은 시절 창업해 오랫동안 사업을 하던 아버지는 40대 초반에 뜬금없이 경영에서 손을 떼고 온 가족을 데리고 영국으로 공부하러 가셨다. 귀국 후 50살이 넘은 나이에 경영대학원과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다. 심지어 이른이 된 지금도 서울 사이버대학교에 편입하여 공부하고 계신다. 나는 아버지를 통해 청춘의 의미가 신체적인 젊음보다는 정신적인 태도에 있음을 배웠다 이 청춘이라는 시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우리 아버지만이 아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 혹은 인간 경영의 창시자로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자서전 영원한 청춘에서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고 병치레가 잦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이 되었다고 고백한 적 있다 그는 육체의 노화는 피할 수 없더라도 정신적으로는 항상 젊게 살고 싶어 청춘이라는 글자를 손수 붓으로 써서 액자에 담았다. 또 다른 사람은 이시 덕분에 98살에 글을 배우기 시작한 미국의 조지 도슨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교에 다니지 못한 그는 글을 읽지 못했다. 그래서 일자리를 얻을 때마다 노동 규정 등을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고 몽땅 외웠다고 한다.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사실은 늘 그를 창피하고 고통스럽겠지만 아흔여덟 살에 올만의 시를 읽고 알파벳을 외우고 백한 살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자서전을 출판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 종종 청춘이 이미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럴 때면 얼른 마음을 고쳐먹고 이 문장을 떠올린다. 지혜로운 나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네. 세계 명시 77편과 배우 김지성님의 진솔한 이야기. 모두를 다 들려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음, 표지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부디 쓸쓸한 어느 날제 글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위로 받고 싶으시다면 한번 이 책과 만나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 어, 이 책을 통해 배우 김지성님이 40살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네, 김지성님의 유튜브 채널도 있더라고요. 가셔서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좋은 책과 만나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